네, 반갑습니다. 가치를 나누는 테드톡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일환으로 강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강연자입니다. 제가 강연을 하면서 가장 난감한 부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학생들이 어떤 단어의 개념을 굉장히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의 뜻에 대해서 종종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심리 혹은 심리학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심리학은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려도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든지 행동 혹은 연구와 같은 단어에 대해서 또 부가적인 단어들의 뜻을 더 알아봐야 되기 때문인 거죠. 강연을 하면서 더 난감한 것은 사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심리학이라는 거의 단어에 대해서 뜻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심리학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모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심리학과에 들어오기 전에는 심리학이 뭔지 잘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착각한다면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전파할 수도 있게 됩니다. 돌아가서 그림자로부터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사실 이러한 물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둠과 그림자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림자의 특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둠과 그림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그림자는 그림자 자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림자에 해당하는 사물이나 혹은 빛, 어둠 등을 통해서 그림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자 한다면 그림자 그 자체보다는 그림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사물이나 빛,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치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오는 다양한 단어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요. 저는 오늘 아까 초반부에 마음속의 그림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실 자아 개념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모두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이 자아 개념 또한 제가 아까 학생들이 보여주는 그런 형태들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이라든지 관점 혹은 우리만의 철학, 이데올로기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만이 자아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자아 개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 개념을 어떻게 탐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구조주의 관점이라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조주의 관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알고 싶지 않다, 뭔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늘 톡을 다 마무리를 듣고 나시면 아마 어렵지 않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주의사항을 드리면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사상가들이나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계절학기가 끝났죠. 네, 저는 지금 계절학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상가들이나 개념이 나왔을 때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실 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자아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대신 던져줄 분입니다. 저희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가 오늘 다양한 사상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을 같이 던져볼 건데요. 자, 먼저 근대 철학자들에게 이 친구가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컨셉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개념이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나지. 내가 있어야지 세상이 있고,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생각한다, 바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이죠? 내가 존재하려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곰곰이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하면 그 결론이 난다는 것이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톡이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해서 다른 사상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기로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프로이트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프로이트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프로이트 아저씨, 나는 누굽니까?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니까 프로이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알려면 너의 무의식을 알아야 된다. 프로이트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빙산과도 같아서 물 밖에 나와 있는 굉장히 일부분의 의식의 영역이 있는 반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영역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을 알아야지 너의 어떤 진정한 자아탐구를 할 수 있다고 아마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멘붕이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1%의 의식 영역에 불과하고 99%의 무의식 영역은 접근할 수 없는데 내가 나를 열심히 탐구한다고 해봤자 1%의 의식 영역밖에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99%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그래서 이 친구가 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짱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를 통해서 나를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철학자에게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마르크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급투쟁이라든지 프롤레타리아라든지 자본론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로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 하나가 뭘까요? 바로 노동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노동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답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너가 무슨 노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너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이 노동이라는 거의 특성이 뭔가요? 바로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아니라 너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너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실마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춤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춤 연습하는데 혹시 내 방 안에 앉아서 곰곰이 눈 감고 아, 내가 춤을 잘 추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춤 연습 어떻게 하죠? 연습실에 가서 하잖아요. 연습실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몸을 따라 움직이거나 혹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움직임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춤이라는 행동을 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을 대변하는 거울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동으로 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내가 춤을 잘 추고 있는지 내가 잘 아는 것보다 관객이 내가 춤을 더 잘 추고 있는지 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이 오히려 나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짱이라면 나를 통해서 나를 더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고작 두 명의 학자에게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답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부터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나 오롯이 나 존재만으로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뒤에 있는 게 뭐죠? 자, 이과분들 이거 뒤에 있는 거 뭐죠? 맞습니다. 좌표 표면입니다. 좌표 표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굉장히 네 집중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이 두 학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니체와 푸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봤으니까 우리는 아는 겁니다. 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계고학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보학이 뭘까요? 자, 이거 한 번쯤 보셨죠? 국사책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계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족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하나의 개념을 시간 순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개념에 어떤 변화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계보학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계보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계보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 시간축,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두 학자들이 답변을 줄 겁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이 도덕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어떻게 거슬러 올라와서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도덕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선설, 성악설, 원래부터 타고 태어나는 인간 본래의 본성과 가까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니체가 계보학적으로 따져봤더니 놀랍게도 도덕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어느 순간에 그냥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자, 또 추억여행 한번 해볼까요? 자, 사회계약설,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죠. 사회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회에서 옳은 것, 좋은 것은 선으로 나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으로 규정을 해서 그것을 그냥 도덕의 형태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건 도덕적이야, 비도덕적이야 라는 걸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불과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법대로 해라. 악법도 법이다. 자, 법도 똑같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악법도 법이다, 법대로 하자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함의는 무엇이죠? 법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법은 불변성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단어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런 도덕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거 맞대, 이거 틀렸대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것을 사람들이 따라간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알게 됩니다. 이 친구의 시간, 과거를 따라갔을 때 사실은 전혀 다른 형태로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과거에도 지금 나처럼 당연히 똑같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공간에 대한 거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다 한국을 살고 계시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 대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아프리카만 떠오르는 이미지들 뭐가 있을까요? 기근, 기아, 굶주림, 목마름, 에이즈, 불행,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이미지가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의 전반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프리카 대륙은 굉장히 큰 대륙이라서 한반도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복잡복잡하게 살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 에이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일반화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고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근대 철학자들의 고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대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전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는 과정에서도 나만 열심히 탐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후의 학자들은 사람들이 혹은 대중들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철학과 좀 다른 세 가지 관점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구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면 난 대체 뭘 봐야지 나를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구조주의자들은 구조라는 것을 봐야 된다, 관계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조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언어구조입니다. 소시를 하는 사람이 뭐 언어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자, 언어라는 게 뭐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그런 것이고 나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언어 구조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시각을 협소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색을 뜻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랗다, 퍼렇다, 시퍼렇다, 푸르딩딩하다, 뭐 노랗다, 푸르딩딩하다 뭐 많잖아요. 근데 외국을 보면은 색채화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그러니까 파란색을 보더라도 이게 시퍼런색인지 푸르딩딩한 색인지 구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사는 외국인은 그냥 그게 블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엄연히 다른 색깔이라는 것을. 우리 언어에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쓰는 언어에서 그걸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고방식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서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것은 오롯이 나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내가 원전이고 내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면 이제 후기에 어떤 구조주의 이후의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는 나의 소스가 사실은 나의 언어구조 혹은 나를 키워준 양육자 혹은 내가 어느 순간 들었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발언에 의해서 그냥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나를 알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좀 결론을 짓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조주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고 뭔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왜곡을 굉장히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6이면 이건 죽어도 6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제일 짱이니까. 내가 6으로 보이는데 누가 다른 말을 해.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죠? 위치라는 관계에 따라서 저쪽 위치에 있으면 6이 9로 보일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조주의 사회에 살고 계신 겁니다. 구조주의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로 구조주의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것이다, 상식적인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쯤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면 뭔가 나에 대해서 알는 자아 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나를 알기 위해서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은 제 강연에 좀 더 부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강연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